네, 오피셜 이슈톡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치연구원 최영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 성공하면 이제 다음에 달이죠. 그렇죠. 자 일단 오후 4시 굉장히 이목이 쏠리고 네.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뭐 날씨 일단 좋다고 하고 네. 여러 변수들이 잘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 좀 높죠. 네. 뭐 15일 날 이제 센서 이상 있었는데 그건 잡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다행히 지금 날씨도 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평균을 내보면요. 이렇게 초기에 개발한 그 위성이라든가 로켓 발사체가 성공할 확률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사실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는 뭐 끄집어 낼 이유도 없지만 이것이 실패할 때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또 처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성공을 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야 우리 이제 뿌듯하게 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으면 네. 좋겠고요. 우리 앵커께서도 뭐 어렸을 때 그 꿈이 우주 비행사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뭐 그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뭐 대통령도 있었고, 예, 뭐 의사도 있고, 뭐 네. 다들 똑같은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유럽에 의해서 이제 일곱 번째로 가고요. 사실 왜 이게 우리나라 이제 자체 기술로 개발했냐 그러면 이 뭐 다른 데서 갖고 오려면요, 아예 그냥 로켓 발사체를 사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그렇죠. 유용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독자 개발을 안 하면 이거는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뭐 이것만 해도 12년 3개월 만에 이제 쾌거거든요. 네. 뭐 지금 전담으로 250명이 붙어서 했고 이번에는 한 500명의 연구진이 붙어서 했는데 아 드디어 진짜로 달을 향해 쏴라. 아, 우리의 어떤 자부심이 우주에 지금 널리 알려지는 그런 쾌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뭐 증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이번 성공이 또 전 국민에도 힘을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자체 개발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마 첫 번째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성공했을 때? 예, 뭐 자체 개발이라는 것은 뭐 이건 나눠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거 자체 개발 기술을 갖고 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네. 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남북한으로 이런 대치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언제든지 이거를 뭐 쓸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뭐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굉장히 지금 뭐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랑스럽게 우리 자체 기술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은 너무나 잘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기술 수준으로 보면 세계 10위 정도는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위성 숫자로만 봐도 지금 13위 정도. 뭐 발사체를 우리가 다른 걸 썼지만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성의 숫자로 보면 전 세계 한 13위 정도. 지금 뭐 우주 강국의 바로 문턱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드디어 7대 강국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자, 지난해 그 저기 러시아 도움으로 이제 네. 추진했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때문이었죠? 지난해도 사실 우리 자체 개발로 지금 갔었는데 뭐 올라가다가 뭐 페어링이 지금 잘못되는 부분들 뭐 이것들이 그래서 조금 조기에 연료가 뭐 이제 탈진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속도가 안 나오면서 됐는데요. 이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썼고 당시에 비난이 뭐였냐면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수는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실수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가면은 네 개의 조그만한 위성들을 이제 지금 흩뿌린다 그래야 되나요? 그걸 이제 우주에 심어놓고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이냐 아니냐는 이제 발사하고 다 보고 첫 번째 통신 교신을 하는 순간이 완성되는 거고요. 뭐 TV에서 많이 보셨지만 뭐 아폴로 쏠 때 보면은 그 이 상황실에서 첫 번째 무선 통신이다면 와 하고 소리 질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그 모습을 오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기됐었던 게 아마 바람 등의 뭐 이런 영향들이 있었죠. 지금 이제 바람이 15에서 23 퍼세크의 미터 퍼세크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네. 되고요. 뭐 기온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들 지금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3단 발사체인데 이것이 이제 100% 우리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왜냐면 이 기립을 그러니까 딱 세워서 가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이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아야 되고요. 이제 뭐 우주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탈출 속도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우리나라 중력을 벗어나는 속도. 이것을 맞기 위해서는 7.9km/s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바람의 영향 등 여러 가지를 지금 하는데 사실 뭐 우주 공학이라는 자체가 진짜로 이제 천재들이 예, 진짜 뭐 밤새워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하여튼 뭐 발사해서 요번엔 또 네 개의 지금 엔진이 같이 동시에 지금 가는 부분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 볼만한 볼거리들은 지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볼거리 말씀하셔서 그러면 네. 추가적으로 관전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우리가? 이제 첫째 이제 엔진 네 개로 돌아가는 클러스터링을 지금 하나로 네, 묶어서 네. 가는데 요거 되면은 진짜 쾌거입니다. 그다음에 저번 때 이제 실패했던 페어링 부분, 네, 페어링이 네. 이제 잘 분리가 돼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탈출소성 위성계도. 진입하는 초속 7.5km 이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저기에 위성 교신이 딱 되는 순간 이제 만세 부르고 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전화해서 아 수고했다고 이제 그 장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네 개의 진짜 위성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유사 위성을 네 개를 지금 갖고 왔어요. 조선대, 서울대, 카이스트가 같이 만든 건데 네, 예, 그것들이 이제 우주에 진입을 해서 잘 도느냐. 이 부분들을 보시는 게 다섯 가지가 분명히 우리 관전 포인트로 지금 뭐 얘기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뭐 지금 탈출 속도를 통과하는 순간 굉장히 저는 이거 진짜 완성품이다. 이렇게 볼 뭐 저의 기준점은 거기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성공한다면 이제 또 다음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또 그것도 달 탐사선이라고요? 네. 그렇죠. 달 탐사선이 이제 다누리호를 2022년 8월 달이니까 이게 이제 착륙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달의 궤도를 도는 궤도 탐사선인데 다누리호를 지금 2022년 8월 달에 이제 지금 발사하는데요. 사실 지금 아르테미스라는 그 달 유인 우주선, 그러니까 아폴로 이후에 뭐 한두 번 갔다 온 다음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다행히 22개국이 참여하는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르테미스는 아폴로의 동생이죠. 쌍둥이 동생.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분이 지금 우주선을 타게 돼 있고 착륙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리호는 앞으로도 27년까지 네 차례 추가 발사가 지금 예정돼 있고요. 네. 2030년 야, 달 착륙선 예, 발사 예정합니다. 저 때는 지금 뭐 어디서 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발사하는 데는 뭐 기필코 가서 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또 증시에서 우주여행주에 관련한 얘기들 할 날도 그렇죠. 네, 기대할 네, 만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항공 우주산업에 이렇게 또 속도를 내고 주요국들이 또 견제를 하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그쪽에는 블루오션이 있다는 얘기겠잖아요. 뭐 네. 블루오션이 아니라 이제는 이거는 뭐 진짜로 이거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갖고 갈 하시는 지금 스마트폰도 5G 잘 안 터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지금 소위 말하는 휘임성이 지금 굉장히 약하기 때문인데 6G로 지금 가면요. 이건 적어도 위성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을 잡는 자가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6G 통신 체계의 적어도 위성에 대한 지금 기술을 축적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AI, 자율주행, IoT 다 이거는 앞으로 이 우주 위성에서 굉장히 빠른 이 기술도 지금 한국에서 LGU 플러스하고 카이스트인가요? 거기서 같이 해서 D-웨이브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위성 간의 최적 궤도를 만들어서 딱 갖다 주냐. 잘 중요한 게 0.01초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지금 뭐 획을 그을 것 같고요. 네. 우주 인터넷. 이제 인터넷 뭐 웹3 가면은 이제 뭐 진짜 또 다른 세상이 나올 거고 우주 모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자신이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이제 관광. 우주 관광. 네. 그다음에 사실 개인적으로 또 관심 있는 건 우주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 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이거 갖다 하는 거 없고요. 처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달에 가면요. 중국이 저렇게 자기네들 무기를 쓰는 희토류가요. 그냥 깔려 있어요. 그다음에 헬륨 많죠. 그러니까 자원 전쟁까지도 이거는 뭐 선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우주에 지금 뭐 발붙이는 부분들은 우리가 필히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주 관광. 네. 아, 칠순자치 할 때 애들이 뭐 우주 관광 보내주면 참 좋겠네요. 너무 빠른 얘기. 자, 어쨌든. 네. 자, 이 지금 우주 항공산업에 이렇게 사활을 건 이유는 이제 좀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증시에서 우주 관련 수혜지들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좀 약세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네, 뭐 현대중공업 외에는. 예, 네. 차별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총괄은 뭐 카이가 우주 항공이냐. 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엔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금 뭐 주가 돼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동체도 카이하고 이제 두원 중공업, 그다음에 발사되는 현대 중공업에서 합니다. 오늘 이상 현대 중공업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큐브 위성 아까 말씀드린 네 개의 자그마한 위성들은 저런 학교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세트라가이 이거 이제 초밀밀 이 정밀 이 측정기죠. 네. 그다음에 AP 위성, 그다음에 I3 시스템 등. 한국에만 해도 지금 300여 개의 우주 관련된 업체들이 있는데요. 다들 이번엔 수혜주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항공 우주 산업을 전 세계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쳐져 있는 줄 아는데 16위예요. 그리고 항공우주 예산도 전 세계로 GDP 대비 때 따지면요 10위권에 지금 들고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뭐 10위에서 이제 7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뭐 통신부터 이제 여러분들 내년 내후년이면은 몸으로 경험하실 게 6G고 이것은 우주 전쟁의 아주 시발탄이 될 수 있는 그런 과학의 진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관련주들이 이제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테마나 이슈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또 가져갈 수 뭐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 근데 이제 나라에서도 지금 우주 강국으로 가는 게 지금 뭐 하나의 목표가 돼 있죠. 그래서 6월 7일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에서 이제 항공 우주청이 이제 설립됩니다. 경남 사천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도 지금 뭐 사실 굉장히 지금 많은 양의 개인적인 그런 그러니까 개별사적인 투자들을 하고 있어요. 네. 뭐 한컴에서도 한글과 컴퓨터에서도 지금 세종호라 그래서 지구 관측형. 네, 네. 인공위성 지금 하고 있고요. KT가 왜 빠지겠어요? 6G 궤도 저궤도. 그렇죠. 위성 지금.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주항공에 우리 뭐 잘 여기가 왜 들어가지? 그런데 네이버가 지금. 네.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위성. 네. 지금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 지금 뭐 이제 오늘 끝날. 네. 게 아니라 지금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들에서는 투자 전략으로는. 네.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지금 우주항공 사시면 뭐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네. 애플 초기에 주식을 사는 거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